이게 뭐냐면 그 독일식 김치, 양배추 김치래. 샤우어 뭐라 그랬는데? 샤우어 크라우트인가 뭐 뭐라 그랬는데? 그 이제 했는데 원래 그 레시피에는 1kg당 20g의 소금을 넣으래요. 근데 제가 한 180g이었는데 18g의 소금을 넣었어. 그러니까는 38g의 소금을 넣어야 되는 18g을 넣어서 내가 걱정을 했거든요. 망치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망치진 않고 사구매 맛있어요. 이게 어릴 때 먹었던 맛이에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저장식품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먹을수록 땡기네? 그거를 갖다 놓고 그러고 지금 한통다 먹고 있어. 샤우어 크라우트. 샤우어 크라우트. 괜찮네요. 나는 솔직히 위가 안 좋기 때문에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기 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피클하고 장아찌를 많이 먹었는데 그게 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랑 만들어야지 만들어도 엄두가 안 났어요. 이렇게 막 주물러가지고 막 꾹꾹 누르고 모르겠어요. 혹시 망치면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저기 지난 12월 달 위가 자꾸, 위가 계속 아파서 위가 안 좋아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데 해가지고 지금 며칠을 만들었지? 한그 4일 정도 실내에다 돌라고 그랬는데 1일날 만들어서 오늘 개봉했어요. 9일 됐어. 1일날 만들어가지고. 근데도 괜찮네. 그러니까 실내에 9일 동안 둬도 괜찮아. 계속 실내에 둬도 먹어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소금을 더 넣었으면 짰을 것 같아. 뭔 소리지? 밖에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이게 맛이 땡겨 땡겨 뭐 먹어야 돼.